안녕하세요. 선정혜입니다. 먼저 SIB 인터넷 불교 교육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무어라 감사함 드릴지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벅차오르는 느낌입니다. 몸은 비록 죄인되어 갇혀 있어도는 상학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스님께서 대략 한 26년여 동안 전국 22개의 교도소 교정 활동을 해오시면서 약 300여 명의 재소자들과 손편지로 마음을 나누었던 내용을 집필한 것입니다. 상권은 우리나라 유일한 여자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에 있는 분들과의 내용이고 학원은 스님께서 관리하고 불교 공부를 했던 사형수와 무기수와의 편지 글 내용입니다. 저는 죄를 지은 분들이라 해서 정말 생김새도 무섭고 얼굴이나 몸에는 흉터나 문신을 새기고 마음 또한 늘 나쁜 마음만 지니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 글을 접하면서 많은 것을 새로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죄를 합리화하거나 어쩔 수 없다는 이해에 앞서 차를 끌고 자식을 데리러 학교에 갔다가 스쿨존에서 갑자기 뛰어드는 아이를 못 보고 사고를 내어 교도소에 들어온 분도 계시고 아이에게 먹일 우유가 없어 매장에서 여러 개의 우유를 훔치다가 들어온 분도 계시고 또한 병원에 입원하신 부모님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절도하다 들어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론 어떠한 경우라도 죄를 용서하거나 이해를 할 순 없어도 죄인이라 하면 무조건 흉악하게만 생각했는데 가슴 아픈 사연도 적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스님께서 매월 50여 군데의 교도소에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의 책을 보내는가 하면 지난달에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거나 했던 책들 붓다의 생애 초발심 작용문 달마 성관법 불교 기초 개론 등 굳이 액수로 따지면 무려 4천여만 원치나 보냈거든요. 평소에는 전혀 이해를 못했는데 조금씩 조금씩 스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저 역시도 그분들이 두 번 다시는 그러한 고통에서 벗어나 아주 평범한 일상으로 행복을 찾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며 몸은 비록 죄인되어 갇혀 있어도 내용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표지를 열면 재소자 그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웃는가? 상권 몸은 비록 죄인되어 갇혀 있어도 그리고 다시 한 장을 넘기면 스님께서 쓰신 머리글의 내용이 나오는데 머리글, 교도소 활동에 인연을 맺은 지도 그럭저럭 횟수로 벌써 12, 3년은 된 듯 싶다. 이 책이 2004년에 출간되었으니 지금부터 따져보면 대략 1991년, 1992년부터이니 벌써 25, 6년여가 된 것이지요. 뛰어다닌 것도 많고 겪은 일도 많다 보니 엄청이나 많은 시간을 할애한 듯 싶은데 뒤돌아보니 그렇게 길지도 않았고 또한 어디에 내세울 만큼 별로 한 일도 없다는 것에 부끄러움이 앞서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러저러한 일로 웃고 울고
가슴 아파했던 추억들은 적지만은 않았다는 생각이다. 대전교도소, 원주교도소를 시작으로 청주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공주, 여주, 홍성, 대전여자, 의정부, 청송, 제2교도소, 대전 소년 분류 심사원, 청주 소년원에 이르기까지 매월 정기법회 법문, 정신교육, 불교 교리 기초반, 불교 전문 경전반, 자매 상담 등한 달이면 보름이 넘는 시간을 할애하는가 하면 본승이 합장으로 있는 한국불교통신 전문대학을 개방하여 전국의 사형수 8명을 비롯한 22개 교도소 약 500여 명에 이르는 재소자들이 입학하여 불교 공부를 할수 있도록 인연이 만들어진 뜻깊고 보람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시쳇말로 죄진 놈들 다 소용없는데 뭐하러 돈 쓰고 시간 낭비해? 라는 말도 적지 않게 들었고, 심지어, 스님, 쟤네들 다 소용없어요. 그 안에 있을 때만 조금 지루하지 않게 진역 살라고 시간 때우거나 스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라는 출소자들의 말들도 더러더러 들었지만, 출소 후 일반인들보다 더욱 훌륭하게 살아가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쉽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도 싶다. 물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겪거나 열심히 살겠노라고 굳은 약속을 했던 사람이 불과 채몇달 되지 않아 재수감이 되는 모습을 볼 때, 이루 형용할 수 없는 회의와 실망으로 맥이 풀리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각오와 의지로 새로운 삶을 사는 분들의 모습을 볼때 용기를 얻고 희망을 찾았으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아닌가 한다. 따지고 보면 본승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한량이었고, 늘 좋은 생각으로만 세상을 살아온 것도 아니고 보면, 오히려 성실한 삶 속에서 순간적인 실수로 전과자 기록을 남긴 분들도 적지는 않은데, 대부분은 사람들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 분들도 적지는 않다. 물론, 죄인이니 좋을 것도 없지만 그들의 모든 생각이 나쁘거나 항상 나쁜 일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울고 웃는지 이 지면을 통해서 그들의 내면 세계를 열어 보이고 싶은 마음이다. 대략 10여 년을 통해 주고받은 내용의 편지들이 과일 박스로 10박스가 넘어 이 모든 내용들을 담을 수는 없지만, 그나마 다소 뜻깊고 의미 있는 내용들을 간추려 소개해 보는 것이 이 기회를 통해 그들의 진실된 마음과 울고 웃는 이유를 알아보고 갈수록 썰렁해지는 후원의 손길과 배려의 마음을 얻고자 함이니, 인연 따라 실천하는 공덕으로 날마다 좋은 날 만들어 가시기를 두손 모아 기원 드립니다. 서길봉 합장 봉수. 몸은 비록 죄인되어 갇혀 있어도 글이 편집되게 된 이유와 스님의 마음과 행이 그대로 담겨 있는 머리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성님, 월산 스님께서는 일생 동안을 돌고 돌았지만 아직 한 걸음조차 옮긴 바 없네 하시며,
본성의 이치를 가르쳐 주셨고, 동곡 일타 스님은 생사 열반이 원래부터 꿈이려니, 산은 높고 바다는 넓어 서로 침범하지 않네 하시며, 삶과 죽음이 한나 꿈이라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이 무엇이 어렵다고 해도 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실패가 주는 낙심을 버리고, 아홉 번의 실패는 결국 한 번의 성공을 위한 과정이고 경험이기도 하지만, 진실한 성공은 결국 자신을 극복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세상이 알아주는 삶보다는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기원 드리며, 그동안 선정혜였습니다. 몸은 비록 조인되어 갇혀 있어도 다음 시간까지 내내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